내 일에 대한 증폭기를 입수했군. 잘했어. 여긴 모즈, 응답하라. 누구라고? 이걸 어떻게... 아니, 상관없어. 난 타이펀들 리온이라고 한다. 잘 들어, 하늘을 향해 미친듯이 뻗고 있는 광선이 보여? 꽤 멋지지? 저건 위대한 볼트가 열리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볼트가 열리면 판도라는 끝이라고! 그러니까 고향을 구하고 싶다면 당장 네크로타피어로 넘어와! 지금 당장! 이쪽이야, 킬러. 내 일에 대한 증폭기를 입수했군. 타이펀드 리온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돼. 전설의 행성을 찾겠다고 맹세하고 사라진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 네크로타페오라고? 마야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판도라는 행성이 아니란 말이지. 위대한 볼트라고. 그리고 타이리는 판도라 안에 있는 행성만한 괴물을 흡수하려고 한 거고. 디스트로이어. 놈이 아직 살아있었어. 내가 시작한 걸 타이린이 끝내겠다고 말한 게 이걸 의미한 거였어. 이곳에 아직 볼트가 있어. 볼트 헌터, 가서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봐. 내 생각에는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것 같아. 안녕, 킬러. 볼트의 아이들이 어딜 가든 우리가 놈들을 막아낼 거야. 너라면 어떠한 상황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끝내주는 배드했으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커스가 날 가게에서 쫓아냈어. 하지만 내가 자물쇠를 가져온 건 모를걸? 난 들어갈 수 없지만 마커스는 나올 수가 없어. 난 사이렌이야. 네 덕분에 마야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타이폰드 리온이 살아있다고? 말도 안 돼! 타이폰은 수십 년 전에 자취를 감췄다고! 사연이 엄청나겠는걸? 진심! 그래, 너도 심심하지? 여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훔칠 것도... 아니, 멀리서 구경할 것도 많아.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은 전혀 몰라. 하지만 괜찮아. 클랩트랩에게 해보면 되거든. 걱정 마. 우리가 판도라를 구하고 이 상황을 막을 거야. 확실해. 판도라의 미래는 암울해. 아테나스도 암울하다고 생각했는데 판도라는 항상 최악이었어.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은 전혀 몰라. 하지만 괜찮아. 클랩트랩에게 해보면 되거든. 내 일에 대한 증폭기를 입수했군. 잘했어. 음악이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앨범은 네온 드림 시클이야. 아바가 우리를 살렸어. 학습 속도가 아주 빠른데? 내 수술칼을 훔친 일은 그냥 눈감아줘야겠어? 우리 과학자와 연구원의 차이는 학문에 있어. 네크로타페오는 진짜 있었어. 이리디안의 고향 말이야. 아, 판도라의 운명이 풍전등화라는 사실은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아주 만족스러운걸? 과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게 있어. 하지만 인간을 야수와 음악의 요가들과 구분해주는 요소이기는 해. 우리 타이펀드리오는 지금까지 살아있었어. 흥미롭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요새는 어떤 피임법을 사용하지? 한 번은 수도승의 유리눈을 훔쳤다가 마야에게 2주 동안이나 혼났어. 아직 어딘가에 있을 텐데. 결국 아바가 사이렌이었어. 마야는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군. 공과 함께한 시간이 엄청 즐거워 보였어. 난 일에 대한 전문가야. 즉, 관련 지식이 가장 많다는 뜻이지. 하지만 알고 보니 내가 알고 있는 건 극히 적었어. 이리디안은 우리 면전에서는 지식의 열매를 흔들면서 뒤로는 괴물을 풀어주는 짓궂은 물이야. 새로운 음악을 찾아야 해. 누가 들으면 온 우주에 밴드가 두 개뿐인 줄 알겠어. 어? 궁금한 게 있어? 혹시 지금 말도 안 되는 작업을 거는 거야? 아니면 갑자기 눈이라도 먼 거야?
우리 쪽에 배드에스가 많아서 정말 다행이야. 칼립소의 에코 방송을 본 적이 있어? 아주 정신 나간 놈들이야. 좀 버틸 만해. 싸우다 보면 지치게 마련이거든. 한 번은 이건 위대한 볼트가 아니야. 칼립소 쌍둥이는 꽤 오랫동안 판도라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 마음만 먹었다면 진작에 볼트를 약탈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어쩌면 볼트 안에 있는 게 힘이 아니라 지식일지도 몰라. 이미 쌍둥이가 알고 있던 지식 말이야. 안 돼. 이 장치는 이리디안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것 같아. 몇십 년 동안 최고의 연구자조차도 찾지 못한 물건이야. 나 역시도 찾으려고 했었지. 더 연구해봐야겠어. 돌아와 볼턴터. 아주 좋아. 생츄어리로 돌아올 때 내 연구실에 먼저 들러. 그 분석기가 내가 지금까지 해결하려고 했던 퍼즐에 잃어버린 조각인 것 같아. 모두 생츄어리로 돌아가. 네크로타페어를 찾아야 해. 그리고 모든 상황에 기점이 된 볼트헌터를 만나는 거지. 과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게 있어. 하지만 인간을 야수와 음악의 요가들과 구분해주는 요소이기는 해. 트로이 칼립서는 죽었어. 하지만 타이리는 어딘가에 살아있으면서 반격을 누리겠지. 눈의 가시가 따로 없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커스가 날 가게에서 쫓아냈어. 하지만 내가 자물쇠를 가져온 건 모를걸? 난 들어갈 수 없지만 마커스는 나올 수가 없어. 타이린이 또 도망쳤다니 믿을 수가 없어. 안녕, 킬러. 그래, 트로이 칼립서는 죽었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나 역시 전혀 유감스럽지 않아. 놈은 나를 괴짜 과학자라고 불렀어. 난 아주 똑똑한 괴짜 과학자라고. 어쨌든 잘 죽었어. 속이 다 시원하네. 여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훔칠 것도, 아니 멀리서 구경할 것도 많아.